네, 방산주 쪽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선정 이유가 있겠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전쟁이 계속 격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각국의 군비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급증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이 국방부 올해 예산을 한번 보시게 되면 7,730억 달러입니다. 전년보다 8.1% 늘어난 수치이고 서방 국가들이 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국방비를 증액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또한 국방비를 전년보다 중국은 7.1% 급증한 수치로 책정을 했고 일본의 경우도 이제 자민당이 현재 GDP 수치의 한 GDP의 1% 정도의 비중인 국방비를 내년도까지 2%까지 좀 상향을 하는 부분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 국내 국방비 예산 역시 올해 전년 대비했을 때 3.4% 증가한 54조 6천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어떤 군비 확장 기조들이 방산업체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방산 3사의 주가 상승률이 웬만한 미국의 메이저 방산업체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전일이었던 2월 23일과 대비했을 때 지난 18일 현재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가 33.3% 급증을 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에 방산업체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 그리고 레이시온, 그리고 노스롭 그루먼보다 높은 수치이고요. 하나 에어로스 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도 각각 17.1% 그리고 26% 상승을 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현재 윤 당선인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을 하는 킬체인 시스템,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를 해서 응징을 하는 대량 응징 보복 시스템, 이렇게 한국형 3대 방어 체계를 조금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앞으로의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이라든지 무인과 로봇 중심의 전투 체계도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네. 네, 이런 뭐 수출 계약 소식도 사실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뭐 네. 정책적인 이슈도 있기도 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러 영향들이 있었는데 네. 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주가는 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국내 방산 관련 종목들 한번 보시면 이제 방산주들이 지난 50년간의 어떤 내수를 조금 다지고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LIG 넥스원이 최근에 한화 시스템 등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 규모의 천궁을 수출을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한화 디펜스도 이제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이렇게 해외 수출 강세 흐름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액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항공우주의 올해 신규 수주액만 4조 1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했을 때한50%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뭐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 대세적으로 지금 12월 이후부터 상승 잉태형을 만들면서 이평선들 꾸준하게 정배열 흐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 급등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굉장히 고점이 아니냐 하는 접근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월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15년도 이후부터 주가가 꾸준히 조금 조정을 받은 수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부근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매물대 차트는 보이지 않지만 해당 가격대의 매물대가 한국항공우주의 전체 주식수의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매물대가 이 4만 원대부터 만 원대 후반대까지 걸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주 잔고액이 많이 남아 있고 전방 산업들이 앞으로도 성장이 된다면 그리고 수출도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상방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상단으로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접근하기 괜찮은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오늘 좀 혼조세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중에서 최선호주를 좀 꼽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더 선호하세요? 네, LIG 넥스원입니다. 네, 국내 방산주 들 계속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 넥스원이 1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정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공시에서 영업이익이 294.5% 그리고 순이익 109%로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좋은 업황들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LIG 넥스원이 현재 정밀 타격 제품 그리고 탐색 레이더, 추격 레이더 등의
등의 감시 및 정찰 업무를 위한 사업 부문에서 매출의 약 76%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로 이런 사업 부문에서 큰 수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궁이라든지 어떤 유도 무기, 통신 장비, 항공 전자 등의 양산 및 수주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 아랍에미리트와 최근에 2조 6천억 원 규모의 청궁 계약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국방비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해외로 보시게 됐을 때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신흥국에서도 국내 방산주들의 러브콜을 꾸준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미국, 콜롬비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UAE 등의 순차적으로 현지 사무소도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 사업 비중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비중 많이 줄어들고 있고 대신에 해외 미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외 전문 인력 또한 파견을 하고 있고 신설이라든지 연구 투자에 대한 계획도 있기 때문에 향후 해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어서 LIG 넥스원을 최선호주로 정했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매수가는 79,500원입니다. 하고 현재가부터 조금 하단인 82,000원까지 박스권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이 최근에 3월 초에 급등이 나왔던 이 갭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72,000원 부근인데요. 이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72,000원으로 정하겠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11만 원으로 정하겠습니다. LIG 넥스원도 사실 현재 고점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안할 수가 있지만 월봉으로 보시게 됐을 때 현재 가격대 충분히 과거 고점 대비 에서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결국은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올 것이다. 수출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가 11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